개인 연구자들이 구비하기 힘든 초고가 첨단 장비를 구매하는 그런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학생들의 역시 교육에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역시 취업률 제고에도 아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과학기술관 공동기기센터에 우선 방문해 보았는데요. 네, 그러면 이곳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공동기기센터의 주된 세 가지 장비가 여기 상주에 있고요. 첫 번째는 XRD랑 주사전자 현미경이랑 비접촉식 표면조도 측정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는 길에 이 나뭇잎을 하나 주웠는데 이 나뭇잎도 관측이 가능할까요? 그럼요. 저희 여기 옆에 있는 주사전자 현미경으로 충분히 관찰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한번 시연하러 가볼까요? 네, 가시죠. 잘라서 여기에 붙여보겠습니다. 얘는 지금 코팅이 필요한 시료기 때문에 코팅을 먼저 하고 올게요. 보이시죠? 얘가 나뭇잎의 주맥이에요. 지금 보시는 이런 알갱이 같은 것들이 다 미세먼지예요. 이런 것들. 미세먼지인가요? 네, 이게 다 먼지예요. 먼지가 여기에 쌓인 거예요. 그리고 얘는 털. 제가 그럼 아까 전에 이렇게 좀 더러운 나뭇잎을 네. 만졌던 거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더러운 나뭇잎을 만졌던 거죠. 앞전에 연구하면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이렇게 TV를 보다가 우연히 진드기라는 아이를 접하게 됐는데 그 아이랑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진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많은 부분들을 현미경을 이용해서 이렇게 관찰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2공학관에도 공동기기센터가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거기로 가볼까요? 네, 가시죠. 네, 이곳은 팩스, 라만, XPX 분석기의 세 가지 장비들이 갖춰진 제2공학관의 공동기기센터입니다. 네, 지금 XPS를 사용한 흥미로운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동기기센터에서 XPS를 맡고 있는 강민화라고 합니다. XPS는 우선 시료 표면에 엑스레이를 조사시켜서 시료에 어떤 시료가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또 그 원소들이 어떤 결합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장비입니다. 지금은 이제 종이에 프린트된 글씨를 구분을 하기 위해서 종이에는 어떤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글씨에는 또 어떤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이 두 피크에서 글씨만이 가지고 있는 실리콘이라는 원소가 있어요. 이제 이 원소와 이 산소 차이를 이용해서 산소 농도의 차이를 이용해서 이미지 매핑이라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원소가 어떤 식으로 분포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재밌는 실험입니다. 네, 그러면 이 실험을 토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게 만약에 있다면 누군가가 문서에 조작을 했을 경우에 그 펜의 성분들을 구분을 해서 그 선이 진짜 선인지 가짜 선인지도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어떤 글씨가 먼저 쓰여져 있는지 뭐 이런 획의 순서도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포렌식 사이언스 부분에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희선 씨 오늘 어떠셨어요? 네, 공동기기 센터에 저희가 방문해 보았는데 많은 학생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또 학부생뿐만 아니라 연구생, 기업까지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학부생을 대상으로는 교육이 심지어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이쯤 되면 공동기기 센터를 어떻게 이용하셔야 되는지 그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여기 아래에 보시는 절차와 같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학교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신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공동기기 센터에 많은 이용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